한때 인도의 수도이기도 했던 도시 콜카타입니다. 마더데레사와 시인 타고르로 유명한 곳이지만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건 상점들마다 걸려있는 꽃들이네요. 오늘은 인도 최대 명절인 디왈리. 어딜 가나 꽃이 지천입니다. 유독 가게들이 꽃 장식에 열을 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게 कौन सा फूल है और क्यों इसको लगा रहे हैं? आज के दिन हम लोग दिवाली जैसा लक्ष्मी से पूजा करते हैं और हम लोग साफ करके फूल सजा के डेकोरेट करते हैं जो भी गणेश भगवान जो भी आते हैं जो हम लोग हिंदू मिथोलॉजी के हिसाब से भगवान आएंगे हम लोग को दुकान में तरक्की होगा हम लोग ज्यादा प्रॉफिट करेंगे इस हिसाब से हम लोग आज के दिन में ये सब करते हैं। 말하자면 꽃이 부정 노릇을 하는 셈이네요. 장식이라 그러면 이렇게 전등을 달거나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꽃을 꽃만 따가지고 실에 깨서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되게 무슨 꽃감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큰 의미가 있어 보여요. 사실 이 장식엔 꽃시장 상인들의 정성이 한 땀 한 땀 배어 있습니다. 디왈리 하루 전날 인도의 꽃 시장을 찾기 위해서 하우라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포장된 꽃짐을 배달하는 짐꾼을 만났는데요. 우와. 짐꾼 뒤에 스페어로 한 명이 따라가고 있어요. 힘들 때 교대하려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뒤쫓아 가다 보니 이런 짐꾼들이 순식간에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꽃과 나뭇잎을 머리에 인 채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인도에 사람이 많다고 얘기만 듣다가 직접 이렇게 아침부터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 다리 위에 사람이 꽉 찼어요, 지금.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다리 밑에 있는 가트. 저곳에 바로 인도 최대의 꽃시장이 있었습니다. 하루 유동 인구만 10만 명에 달한다는 꽃시장.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라는 물리크 가트 꽃시장. 하루 거래되는 꽃의 양만 수백 톤에 달해서 규모로 보자면 꽃의 나라 네덜란드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너무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꽃이랑 사람밖에 안 보여요. 누가 상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구분할 길 없는 대카오스의 현장. 구경은커녕 한 발짝 떼기도 어렵습니다. 헬로. 야오. 잘 튀겠다. 이렇게 많은 시장에 사람만으로 처음 봤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한데. How much? 500. The same? Just different color. Just different color. 아, 오케이. 길이다 싶은 곳엔 어김없이 좌판이 깔렸습니다. 명절을 앞둔 시장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주문량도 평소보다 급등해서 도매상들은 짐 포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서 풀 कहां कहां जाता है? पूरे ऑल ओवर इंडिया में सप्लाई होता है।
इस फूल का क्या होता है? पूजा में काम लगता है। मतलब कौन से पूजा में? मंदिर में, मंदिरों में, मस्जिद में, गुरुद्वारा में, चर्च में, सब जगह लगता है। शादी में लगता है, आदमी मर जाता है उसमें भी लगता है। 특히 메리골드라 불리는 이 꽃은 힌두교 최고의 신 비슈누를 상징하는 데다 싸고 잘 시들지도 않아서 제일 인기가 좋다네요. 풀향기도 나고요. 달콤한 사탕 냄새 같은 것도 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보기 화려함에 비해서 냄새는 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도 서민적인 냄새가 난다고 그럴까? 인도에선 꽃만 떼서 팔기 때문에 이렇게 화환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가족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로? 너로? 맞죠? 본, 본. 순식간에 화환 하나가 뚝딱입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화환을 걸어줬습니다. 인도에서는 당신을 환영한다는 의미라네요. Namaste. God bless you, my son. Thank you.